내 관상이나 좀 보아주게. 어째 내 얼굴이 왕이 될 상인가? 이 뭔 개소리야! 인생의 전반을 살아오면서 가장 많이 들어봤을 법한 그 말, 관상과 손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관상과 손금을 보고 과거, 현재, 미래 그것을 알 수 있다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관상을 보고 길할 상인지, 부자가 될 상인지, 또는 가난할 상인지, 어떤 것이 진실인지 여러분들과 같이 풀어가 볼 자기 통찰의 이 통찰입니다. 관상과 손금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 여러분들 자수성가선이라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정보가 있죠. 혼자서 힘으로 집안을 일으켜 세운다든가 아니면 스스로의 힘으로 큰 부자 성공한다 이렇게들 알고 계시죠. 자, 과연 이 자수성가선이 그러한 선인지 또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수성가선은 심리학 박사 로안 베인이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 자수성가선에 대해서 연구한 논문이 있는데요. 자수성가선은 어릴 적 부모로부터 제한을 경험한 선이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자수성가선은 어떠한 종류가 있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생명선에서 이렇게 붙어 나오는 선이 있습니다. 자, 이게 자수성가선이라고 하는데요. 생명선을 이렇게 시작부터 끝까지 중간을 딱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위로 이렇게 나오는 선들은 개운선, 향상선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혈기왕성하게 열정적으로 살다 보면 그 개운기를 잘 터서 운을 맞은 분들은 이렇게 운명선으로도 강하게 발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검지로 이렇게 길게 나와 계신 분들은 향상선이라는 것입니다. 노력의 표상이라고 볼 수 있죠. 열심히 사신 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명선 밑에 부분으로 이 아래 부분으로 해서 이렇게 나오는 선들이 자수성가선이라고 하는데요. 이 선은 전형적인 자수성가선입니다. 이 의미는 불우한 환경 또는 부모로부터 억제된 삶을 스스로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거나 관여가 심한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 뱃속에 있을 때부터 부모님이 겪었던 좋지 않은 삶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인지 어릴 적 환경에 대한 트라우마가 굉장히 강하게 박혀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떠난다던가 아니면 홀로서기로 독립해서 인생길을 개척한다 해서 이게 자수성가선이라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자수성가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선 아래에서부터 이렇게 생명선을 치대듯이 이렇게 해서 발달한 자수성가선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수성가선을 가진 분들께서는 어려서 보호를 많이 필요로 하던가 아니면 불안함으로 가족에게 보여지는 의존성 이러한 것을 나타내게 됩니다. 부모로부터 이제 강하게 보살핌을 받다 보니까 의지력이라든지 진념 또는 사리분별력이 좀 떨어진다, 다소 떨어진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회적 독립이나 적응기가 보통 사람보다 늦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중년을 넘어서 스스로의 세계관이 틀에 잡히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또 다른 자수성과 운명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서 이렇게 시작을 했다가 생명선을 타고 들어갔다가 이렇게 밖으로 다시 나오는 운명선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가족과의 이별이라든지 어릴 적 버림받는 그런 모습이겠죠. 어린 나이에 받아야 하는 부모의 모성애라든지 이런 게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불우한 환경이 될 수도 있고 보통 사람의 경우는 10을 가지고 태어나서 살아간다라고 보시면 이 경우는 1을 가지고 태어나서 시작하는 것과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의 몇 배는 더 고생을 하고 어렵고 힘들다, 고생이 많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마지막 세 번째 본이 자수성가선이 자수성가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좋지 않은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어릴 적 트라우마가 굉장히 강하게 심기면서 노년기로 가면 갈수록 이 중년까지는 굉장히 힘듭니다. 이 자수성가선을 가진 분들은. 그래서 중년을 넘어가면서부터 시작해서 자기만의 인생을 구축하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수성가선을 이야기해 봤는데요. 어떤가요? 이 자수성가선을 가졌다고 해서 부자가 된다? 성공을 한다? 그런 게 맞는가요? 이게 자수성가 운명선의 진실입니다. 자, 늘 말씀드리지만 저도 손금이나 관상을 보고 상담을 하는 직업을 가졌습니다. 손금 보시는 분들마다 다 다르고 책마다 다 다르고 어느 것이 정답일까요? 손금을 서양에서는 절대 미래를 점치듯이 보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지, 인내, 진념, 사리 분별력, 향상심 등 노력가라고 이렇게 그 사람을 표현하게 되고요. 한 사람을 볼때 그러한 어떠한 성향을 지녔는지에만 중점을 두게 됩니다. 그런데 유독 중국과 한국에서만 미신으로 보고 미래를 점치려 합니다. 이 선이 있으면 부자다, 로또 맞는다, 성공한다, 사업을 하면 성공한다. 진심입니다. 이런 거 없습니다. 저는 여기저기 손금 상담을 꽤나 많이 받아보고 30년 이상 손금 공부를 하시고 연구를 하신 분들도 저의 손금을 보고 평가하는 게다 틀리다는 거죠. 저는 유튜버로 활동을 하면서 지금 생방송도 이제 시작을 해서 두서없이 이야기하고 생각지도 않은 말, 이상한 말을 저도 모르게 막 하게 되는데요. 여러 이제 물어오시는 분들의 대답을 조리 있게 잘 해야 되는데 아직 서툴러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제 모습에서도 점치는 듯한 말을 안 본다 하면서도 점치는 듯한 말을 하게 되고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손금의 진실을 알려드리고 그거에 대해서 아시고 미래를 보기보다는 자신을 돌아보는 최고의 신이 준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손금에 관심을 가지셨다면 자신의 앞날에 행복만 있길 바랍니다. 영상 이렇게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와 구독은 무료라는 거 잊지 마시고 꼭좀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